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버틀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가 있죠. 철학자이자 또 하나의 유명한 무신론자이기도 합니다. 이 버틀란드 러셀이 이런 짤막한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한 신학자의 악몽쯤 되겠습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문 앞에까지 갔죠. 이 신학자는 자기가 평생을 신학을 연구한 사람이고 신앙생활도 충실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바로 그 천국에 입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지기가 바로 들여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촉을 했습니다. 자, 어서 나를 빨리 들여보내주시오. 나는 평생 하나님을 연구하면서 산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문지기는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고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긴 시간을 기다리다가 도서관 사서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도서관 사서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얘기한 그 지구라고 하는 별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많은 사서들을 동원해서 그걸 찾으려고 애를 썼소. 하지만 이 드넓은 우주에서 또 특정 은하계를 찾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오. 당신이 그걸 이해해 주기 바라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라오. 그 이 광활한 우주에서 그 수많은 은하계를 찾는 일도 힘든데 한 은하계에 무려 3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지구라는 별을 찾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당신이 이해할 수 있지 않겠소? 그 중에서 태양이라는 행성을 또 찾아야 되는데 당신이 온 지구라는 별이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니 태양이라는 별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무슨 수로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겠소? 그러니 좀 더 기다려보시오. 찾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기다려보라는 얘기를 하러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는 또 천국 문 앞에서 몇 년을 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사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내가 결국은 당신이 왔다는 그 지구라는 별을 찾아냈소. 얼마나 힘들었는지 라오. 은하계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서 그 지구라는 별을 하나 찾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라오. 그런데 그 지구라는 별을 찾아보니까 또 거기는 수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속했다는 인류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생물도 그 많은 생명체 중에 하나더란 말이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신학자가 이렇게 화를 내서 소리를 쳤다는 것이죠. 왜 도무지 창조주 하나님은 천국이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고 알려주지 않았을까? 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단 말인가? 난 일생 동안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고 그분이 내 노력을 알아주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거기서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근데 아마 그분은 내 존재조차 알고 계시는지도 의문이 아니겠나. 나는 무수히 많은 별들 중에 그 별 하나에 살았고 그 별에 살고 있는 무수히 많은 생명체 중에 한 종류고 그것도 78억이나 되는 인구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작은 일부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왜 나는 모르고 살았을까? 내가 평생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고 연구한 게 후회가 되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문지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렇소? 뭐 그러면 그러든가.
뭐 남들 어떻게 하겠어? 이 대목에서 신학자가 잠에 깼다는 거죠. 온몸이 진땀에 젖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꾸며낸 얘기입니다.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 꾸며낸 얘기죠. 하지만 의미가 전혀 없는 얘기는 물론 아니죠. 러셀은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신학과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조금 고급지게 조롱했던 그런 철학자이죠. 일리가 없지 않은 말이죠. 그 사람 생각에 이 정말 끝간데 없이 광활한 우주. 300억 개의 별이 있다는 은하계가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태양계. 그 중에서도 지구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태양계. 그 중에 지구라는 별. 그 가운데 사는 무수한 생명체 중에 하나의 종류인 인간. 인간만 해도 지금 78억이나 됩니다. 그 중에 한 개인에 불과한 나. 창조주가 그 나를 무슨 수로 기억하겠냐 하는 겁니다. 한 유치원생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선생님의 주목을 받으려고 늘 맨 앞에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얘기할 때마다 또 질문할 때마다 조용조용 하고 손을 열심히 들고 자기가 대답하겠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선생님이 하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근데 참으로 야속하게도 선생님은 질문을 할 때마다 자기는 한 번도 지목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만 지목하는 거예요.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제일 앞에서 선생님 제일 코앞에서 열심히 손을 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한 번도 지목하지 않으니 그 선생님이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혹시 이 선생님이 나만 미워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게도 됐죠. 그래서 야 손 들고 이렇게 수선 부리는 일을 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자기 뒤를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자기 뒤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자기처럼 똑같이 선생님의 주목을 받으려고 손을 들고 자유자유 하는 거예요. 자기 못지않게 열심히 선생님의 주목을 받으려고 그렇게 손을 드는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걸 봤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깨달았죠. 아, 선생님이 나를 지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겠구나. 아유, 그럼 이제부터 손 드는 일을 관둘까 보다 라고 생각했다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계속 이 아이는 손을 들고 선생님의 주목을 끌기 위해 저요저요 하고 소리치고 외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했냐면은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선생님을 계속 신뢰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선생님이 자기를 한 번도 지목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선생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엄마들이 선생님의 촌지를 줬기 때문도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선생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덜 사랑해서도 아니고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 단지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 그게 유일한 이유라는 것을 이 아이가 알기 때문에 알게 됐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열심히 손을 들고 선생님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저여저 소리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러셀이 그 신학자의 악몽 얘기를 했을 때는 아마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놓고 계십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꾸며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물론 이 말씀도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아닙니다. 아니 머리카락은 뭐하러 세셔? 하나님이 그렇게 한가하신가?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러셀이 한 신학자의 악몽을 얘기했을 때 의미했던 것이 아니라 한 유치원 아이가
자기를 하나님이 지목하지 않을 줄도 알면서 그런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을 알면서도 열심히 저여저여 하고 그 선생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기로 작정했던 그런 심정을 표현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연초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을 당해서 지금껏 계속 우리는 거의 격리 상태에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류 역사에 기록될 그런 해가 될 겁니다. 인류 최초의 팬데믹이 일어난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지만 항상 어떤 한두 대륙에 국한된 얘기였었지 지금같이 여섯 대륙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한 가지 질병을 앓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게 팬데믹이고 진정한 의미의 팬데믹의 첫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 인간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절실하게 반성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주변을 살펴볼 여유도 없이 주변을 살펴보지도 않고 또 공존이라거나 공생이라거나 하는 말들은 그저 단어에만 있는 것이었을 뿐이지 우리 실생활에서는 존재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공존하겠다라든지 공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역할을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그런 가치들을 다 내팽개친 채로 주변은 살펴보지 않고 그냥 정신없이 앞으로 내달려만 왔습니다. 앞으로 내달려만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채로 앞으로 그냥 줄다름을 쳐오다가 타이에 의해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게 된 겁니다. 잠시 멈춰선 김에 우리가 감사하게도 우리의 주변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 이외에 다른 생명체들이 우리 인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살육당하고 있고 오랫동안 살육당해 왔는지,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정말 커다란 의미, 대의를 망각한 채 그렇게 내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팬데믹 덕분에, 그나마 그 팬데믹 덕분에 우리가 잠시지만 멈춰서서 우리네 삶을, 우리 공동체의 삶을, 우리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체에 담겨있는 다양한 생명들의 삶을 잠시라도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 하나가 돌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각자 자기가 78억분의 1이 1에 해당하는 미미한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나 자신이 78억분의 1이 1인 미미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면 남들도 하고 내가 안 하면 남들도 안 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삶의 방향을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과거에는 이렇게 했었고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고 미래에는 장차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건 서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어느 종족은 가까운 과거와 지금 이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는 시제가 똑같이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이렇게 구분을 해서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까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표현하는 동사는 하나다는 거죠. 먼 과거와 먼 미래를 표현하는 시제가 따로 있지만 가까운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의 시제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그런 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끝냈다. 지금 하고 있다. 곧 할 것이다. 이건 한 묶음이라는 얘기죠. 구별할 수 없는 한 묶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과거는 이미 끝난 일이 아닌 겁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일이고 미래는 아직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아니라 곧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현재와 뗄 수 없이 또 연결되어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이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명백하게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우리의 시제와는 시제보다 더 현실에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올해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현상은 오랫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의 귀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해온 일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당장 우리가 어떤 중대한 결단을 내려서 긴 세월 동안 우리의 삶의 방식을 고쳐나가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후손도 다른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현재 그리고 현재와 미래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하나의 흐름이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해가 바뀌면 한 살을 더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한 살이 더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는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후자는 나이 들고 늙은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나이 들고 늙은 사람은 점점 살 날이 한 해 한 해 줄어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젊었다는 것, 늙었다는 것, 그거는 육체적인 것만 의지하지 의미하는 것은 분명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4장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나날이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나날이 낡아지지만 달아 없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진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 그거 말고 다른 거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나날이 낡고 늙고 쇠퇴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늙어가는 것을 멈출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점점 더 젊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이 발생해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늙은 사람입니다. 어떤 정의가 이루어졌는데 올바른 일이 성취됐는데 그걸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도 역시 속사람이 늙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정말 오랜 숙제가 오랜 그 우리의 과제가 우리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불의한 사정이 해결이 돼서 정의롭게 바뀌었다면 그거에 우리가 환호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속사람이 늙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향린교회 교우들은 다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지난주에 고국에서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 연달아 두 가지가 벌어졌습니다. 사법부에서 벌어진 일이죠. 판사들이 한 짓입니다. 건전한 상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분노해 마지 않는 그런 엄청난 폭거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독립이나 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말이 전부 다 의미가 없는
정말 무의미한 말이라는 것을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의 단톡방에 한 교우가 권총을 한 자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아무 말씀 없이 권총을 한 자로 올려놨어요. 무슨 뜻인지 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분이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실 분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만큼 분노하신 거예요. 참을 수 없이 화가 난 거예요. 그 그림이라도 하나 올려놓지 않으면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불의한 일을 보고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게 젊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속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 제가 분노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다른 어떤 감정과 여러 가지가 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보여주는 여러 가지 감동과 감정과 언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게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나는 사람이 진중해서 꾹 참을 수 있어. 그건 진중한 게 아니라 늙어가는 거이기가 십상입니다. 옳지 않은 일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이 속사람이 젊지 않은 겁니다. 오랜 과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환호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속사람도 나날이 낡아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관심은 우리의 영혼을 주름지게 만들고 우리를 늙게 만듭니다. 사람은 의지를 갖는 만큼 젊어지고 체념하는 만큼 늙습니다. 자신감을 갖는 만큼 젊어지고 두려워하는 만큼 늙습니다. 희망하는 만큼 젊어지고 절망하는 만큼 늙어집니다. 사랑하고 분노하는 만큼 젊어지고 무관심한 만큼 우리는 늙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딱 한 절 읽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제가 여러 번 반복한 달란트 설교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달란트 비유를 해석하는 것과 거꾸로 해석해서 말씀드린 바로 그 설교 얘기합니다. 그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에 붙어있는 말이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칭찬한 말입니다. 맥락을 보면 저는 이 칭찬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보기에는 불의한 사람을 칭찬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 자체는 우리가 기억해 둘 만한 말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2020년은 물론 다 대부분 다 아쉬운 마음이 더 크셨을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지만 여전히 아쉬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타까움을 다 떨쳐내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끝났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백보, 천보, 양보에서 생각해도 우리는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주어진 상황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무엇을 위해서 그러셨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은 생존이라고 하는 지상 과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여러분을 칭찬하실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계속해 주실 것이고 결국 마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일들이 우리의 희망을 바꿔버릴지라도 결과가 너무 더뎌서 우리의 기쁨이 일시적으로 잦아들더라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찾으실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이미 두셨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여러분과 더불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바로 그분께서 함께 계시고 끝내 맞춰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거라. 남은 며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송년 주일마다 읽어드리는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더 사랑하지 못한다고 애태우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사랑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지금 슬픔에 젖어 있다면 더 많은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흘린 눈물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가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파하면서 용서를 생각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비우면서 괴로워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빨리 달리지 못한다고 내 발걸음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 걷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의 모든 꽃과 잎은 더 아름답게 피지 못한다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피어난 거기까지가 꽃과 잎의 한계이고 그것이 최상의 아름다움입니다.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